유가증권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장중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3,200포인트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체감지수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대응 저희와 함께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연일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실적 위주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섹터들, 업종들 코스닥 안에서도 나와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 함께 확인해볼 포인트 보도록 할 텐데 은별 앵커와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어느덧 2,900포인트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년 만에 최대치만큼 불어난 상태고요. 지수단에서 봤을 때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데 또 다시 성공을 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섞이면서 이렇게 시장을 들어 올리곤 있는데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이라는 게 가장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상반기에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22조 9천억 원가량을 순매수 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순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보유액 같은 경우에도 884조를 넘어서는 등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이민 투자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비중은 69%에서 62%로 8%포인트가량 줄어들었고요. 투자 비중 자체도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와 반대로 해외 주식의 순매수는 점점 더 늘어나서 9조 5천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떠나고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1%를 기록한 건데요. 예금과 적금보다 이자를 덜 받은 것은 물론이고 원금이 손실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2%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개인은 단기 수익률에 치중하는 더 상승할 것이다, 더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미국 증시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덜 오른 저평가가 있는 국내 증시를 강력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유가증권 시장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상반기 22조 가운데 삼성전자를 7조 9천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3분의 1가량을 삼성전자를 사들이는데 소진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완성차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외국인의 픽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어디로 쏠렸을까요? 삼성그룹주를 향한 러브콜이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삼성전자 향해서 거의 3조 이상의 물량을 지금 담아내고 있고 그 아래론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기가 잇따라 이름을 올리면서 시가총액 상위단 그리고 많이 사들인 순매수 상위단에서 삼성그룹주가 무려 4종목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은 7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들을 향해서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나온 리포트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와 유진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사 6곳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미래에셋증권과 상상인증권은 삼성전기, MLCC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미국 생물암 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도 주가 레벨업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 속에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겹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25% 웃도는 영업이익 10조 이상을 달성한 것을 잠정 실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은 반도체가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부분은 2분기에 비수기였기 때문에 3분기에 모바일 부분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죠. 어제 프랑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가 벌어졌고요. 그 가운데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부분 사장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폴더블 AI 중에 처음으로 출시된 갤럭시 Z6에 대해서는 전작 대비 10%가량의 성장이 더 기대될 것이다. 판매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스마트 링. 이제는 시작 단계다. 판매량을 속단하긴 이르지만 초기 판매 물량을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링이 공개됐을 때 언팩 행사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AI를 갤럭시 기계 연내 2억 대를 탑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반기 언팩 행사 미국에서 진행이 됐었죠. 그때는 1억 대였습니다. 두 배가량 더 늘릴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내 XR 플랫폼이 출시가 될 건데 기대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쯤에 했다고 하는데요. XR 생태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그러한 강조점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XR 플랫폼에 대한 출시 시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XR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34%가량 꾸준하게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진행된 언팩 행사에서 구글, 퀀컴과 삼각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언급을 통해서 이 동맹이 재확인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VR, XR과 관련된 종목들이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모바일이 함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그널은 이은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 하나 꼽아보자면 저는 시프트업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느슨해졌던 게임주의 기강을 잡으려 말 그대로 대형 IPO 오늘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장중에 최고점으로 확인해보니까 4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상장 첫날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관심을 받아갔던 시프트헙.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 주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바일뿐만 아니라 콘솔까지도 모두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게임사로 알려져 있죠. 검증돼 있는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AI 기술이라던가 3D와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게임의 퀄리티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6만 원에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모이는 공모 자금으로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IP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에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약 건수 같은 경우는 69만 건, 규모로 쳤을 때는 증거금이 18조 원을 넘어섰었죠. 말 그대로 시장에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 상장한 IPO 중에 증거금 규모로는 두 번째 이름을 올릴 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군과 최근의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과 매출 모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2022년에 출시했던 승리의 여신 니케가 말 그대로 글로벌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2023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올리는 주역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퍼센티지로 놓고 봤을 때는 100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 올해 추가적인 신작인 스텔라를 출시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도 현재 시가총액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단숨에 3위권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시총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NC소프트와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긍정적인 부분은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매출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국내 매출은 13% 정도인데 해외 매출이 85% 이상을 차지하면서 북미라던가 일본 그리고 대만, 홍콩과 같은 국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업 기업 자체에 대한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직원들의 88%의 인력 비중이 모두 개발자라는 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모든 부분을 개발해 나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IP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차기작은 아직까지는 라인업이 미정인 가운데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는 2027년에 예정된 프로젝트 위치스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까지도 미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해당 종목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